아, 조현범 동남구구협회 차세대 부대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십시오. 이대하여 오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국가 민족의 불안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인사합니다. 제 빛날 건데. 다음은 애국가 대상이 있겠습니다. 단주는 이정원 전탄사님께서 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겠습니다. 준비한 거를 이렇게 보면 참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참 생각은 제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나오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를 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양의 해를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동남부 무역협회 새해 하례식에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분들께서 몹시 추운 날씨인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인재들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3, 4분기에 우리가 사는 미국은 개인적인 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아닌 세계 제1위의 선진국인 미국이 이러한 경제 성장을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세일캐스의 대량 생산과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고 이 값싼 에너지로 각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상품의 생산 원가가 낮아짐으로써 미국 제품은 더욱 경쟁력이 있게 되고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잡 크리에이션 고용 창출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 비전 천문학적으로 많긴 하지만 미국이 가진 풍부한 농산물과 산업국 양질의 교육을 통한 세계 최고의 인재들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으로 미국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조지아주는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환경 미국에서도 제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양질의 노동력, 워크포스, 액세스 투 캐피탈, 자금 조달이죠. 친기업 환경, 비즈니스 프렌들리스, 또 코스트 오브 리빙,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 그 중에서 한국과 중국 거대 자본이 끊임없이 바이 아메리칸 기차에 미국 기업 사냥을 하고 될 만한 회사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미국 동포들에게도 이러한 경제적 환경을 잘 활용하여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대 수요자들이 우리 애틀랜타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stay small로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미국은 거대한 기회의 나라 골드 리소스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도 보통 성장하는 산업이 아닌 고속 성장 산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 투자가 일어난다면 시장에서 선두주자, 빅플레이어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월드옥타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단체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무역전쟁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한국 수출이 발목 성장을 하여 엄청난 무역 흑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랭킹 7위의 수출 무역대국으로 우뚝 올라선 것입니다. 올해 국민수가 3만 불씩을 열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일본의 3만 8천 불과 맹목적인 구매력 대비하여 거의 같은 수준, 대단한 위치까지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주력 사업으로 관광, 바이오, 헬스케어, 이 건강 관련이죠. IT와 금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즉 제값을 받고 파는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이 경제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 사람타고 맡은 분들이 제대로 큰 빅픽처를 잘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동경을 연말에 다져놓았습니다.
영경은 어디로 가나 깨끗하고 친절하고 정결한 문화, 이걸 정말 체험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의 경제 불황을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활력과 소비자 심리, 즉 자신감, 실내주사라죠. 컨저머 컨피던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응대하는 대한민국, 국은 상승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수많은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들 잘 알려지지 않은 강한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고 머지않아 국민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도 경제적인 초인류국으로서 한국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더 행복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꿈꾸며 새해를 활짝 열고 올리는 희망과 큰 꿈과 하시는 일 모두가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건강,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조촐한 신호식에 귀한 걸음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총영사님께서 꼭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요. 오늘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 무역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못 오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영사님의 축사를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유재장님, 조중식 고문님, 그리고 동남부 무역협회 회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은 예로부터 평화와 화합 그리고 화목을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아름답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상서로운 해가 되어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이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무역협회 회원 여러분, 세계 경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장기 불황의 늪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작년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건실한 통장을 기록하였지만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기업들의 투자 부진 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역협회 회원 여러분들이 각각 종사하시는 분야에서 한국과의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청년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 주신다면 한국 경제에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에서는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미 주주사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우리 차세대들이 여러 전문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동포 사회와 손잡고 함께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애틀랜타 총영사 김성진 울림. 감사합니다.
김종식 세계문화협회 상임 고문님께서 격려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2015년 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새롭고 희망찬 발전과 많은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동남부 무역협회의 모든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오유재 무역협회 회장과 사무처장이신 크리스토마 오 그리고 그 동남부 무역협회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의 표시를 큰 박수로 우리 합시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자원도 없고 자본도 부족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우수한 무역협회 인재들이 옥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또 개개인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세계적으로 모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꼭 성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개인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조국 경제 발전에도 일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해외 동포 720만인 곧 국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숫자만 가지고는 국력이 될 수는 없겠죠. 2015년은 우선 우리 동남부 무역협회 여러분이 이런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열을 발휘하여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교포가 조국 발전에 기여되고 따라서 우리 교포가 국력이라는 말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기원하면서 저의 격려사를 짧게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분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님께서 격려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부 연합회 이기분 회장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남부 무역협회 임원 회원 여러분, 오유재장님, 홍중식 고문님, 박성근 초대회장님, 김용은 박효은 회장님, 이동회장님, 김백규 회장님, 남진아 회장님, 이상용 현동적 회장님, 이근수 전 연합회장님, 우영욱 회장님, 김학규 고문님, 정유비 회장님, 오늘 동남부 무역협회 2015년 시부식에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양의 하루입니다. 평화와 온수를 상징하는 양의 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세계의 경제 회복과 조국의 세월호 사건 등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아서 저희를 참 안타깝게 했던 해였습니다. 2015년 새해 국내의 경제적 여건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들은 어려운 여건의 상황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해왔던 저력 있는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잘 극복해서 한 번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동남연합회는 2015년 새해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 또한 활동이 중단된 한인회의 부활과 차세대 리더의 발굴 육성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무역협회 여러분, 희망찬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행복한 동남부 한인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새해 동남부 무역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롱록 애틀랜타 한인회 회장님께서 격려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한인회장 오정동입니다. 부여급에 신년하시고요. 신고심을 진심을 축하드리고 오해제님 고맙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부여급에 신년 가례식을 축하하며 존경하는 오해제 회장님, 조승석 회장님, 각 단체장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유용협회 오유재 회장님을 중심으로 동남부 차세대 동포들을 무역 스쿨을 비롯하여 다른 단체보다 모범이 되고 제일 좋은 단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유재 회장님은 무역업, 팩토리, 금융이사까지 운영하시면서 자라나는 차세대를 위해 경제적으로 돕고 후원하고 차세대들이 자립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육성에 의해 노력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은 무역협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틀란타 한인회도 여러 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뒤풀어서 사랑과 정이 넘치는 한인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힘써주시고 모든 걸 도와주신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역협회와 한인회는 세대가 어우러져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국인이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용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 회장님께서 격려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남부 한인무역협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오유재 동남부 연합회 회장님, 또 조중식 고문님, 오늘 참석해주신 각 단체장님 및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4년 청마의 해가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을미년 청량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와 자원이 빈약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무역과 수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셔서 제일 처음 수출했던 것이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던 슬프고도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월남 파병, 중동 건설 등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무역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무역을 통한 경제 선진화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또한 우리 민족의 수건인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무역업에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쪼록 희망의 새해에는 동남부무역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내외기빈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근 좋은 이웃대기 운동본부 회장님께서 경연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공짜밥을 먹으러 국내에는 음식점 파티냐 하는데 와서 보니까 돈도 안 받고 공짜밥이래가지고 새해가 건사할 거다 하는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도 같은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유재 회장님도 우리 부인 크리스티나로 우리 부인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각박한 세상에 어디 가서 밥을 공짜로 얻은 게 쉽지가 않은데 상당히 감명 깊은 날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가 쟁쟁한 사업가들이신데 더 쟁쟁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해마다 이 총이익 액수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얹으면은 너무 많이 두 개, 세 개 연수 생각 마시고 하나씩만 얹어. 금년에 100만불 보이셨으면 내년에 1000만불 보이시고 1000만불 보이신 사업가들은 그 다음에 뭐야 1억이 보시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느 분들은 뭐 뜬금없이 뭐 누구는 뭐 또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당신 마이크 잡았다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더 얹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거기에 노력을 부시면 여러분들 노력은 다 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 신념을 부으시고 그 결심을 하시는 과정 또 지속력 이것을 얹으시는 방법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조중식 회장님이 우리나라 우리가 겪어온 그 과거를 잠깐 말씀드리셨는데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자의 나라로 발전했는데 그것이 어서 떨어져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 긍지가 우리에 있고 이것은 어디 소설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경험한 아주 실질적인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민 온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면을 보면은 약삭빠르고 밝은 면을 보면은 매우 진취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민을 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나도 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서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얹는 그 단위 올리는 일에 게으른 것 같아요. 이렇게 saturated 돼가지고 한 곳에 있어서 웬만하면 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 우리 한국의 그 노랫가락에 대장부살림살이 그러니까 막걸리 마시고 부고 안주 마시고 여인의 팔을 비고 누웠으면은 대장부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지 않은 말 있잖아요. 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짐작을 해봐요. 대충 그 단위 올리는 일에 아주 그 지치적이 못 돼요. 그래서 단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 은행 나도 계시고 여기 다들 있는데 우리끼리 이 경제 활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단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발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길어지는데 자꾸 한 가지 그 요령을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 용기를 가진 이민자예요. 아주 대단한 나라, 대단한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의 장본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뽑혀온 우등생들이에요. 이민자들은. 그런데 우등생이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나를 나르는 일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나르는 줄을 몰라요. 내가 나르는 기술이 있는 줄을 몰라요. 닭이 나르지 못하죠. 닭이 날개가 있는데 나르지 못해요. 자기가 날개가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닭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근데 우리 이민자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뭐 미국 사람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 보면은 하이 없어요. Sky the limit이 Sky is the limit. 그래서 그것이 뭐 욕심을 낸다기보다 이왕 하면은 크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우리는 물고기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연못 속에 있어요. 연못에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바다 나가기 짠물까지 바로 나가면은 죽으니까 다음에는 호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호수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호수로 넘어가는 새해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호수에 가면은 하나 팔던 걸 10개 팔게 되고 10개 팔던 사업가는 100개 팔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수입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여러분들의 이익은 동그라미 하나가 더 올라지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홍콩에 가서 지나가는 추럭이 돈 실은 추럭이 돈이 뭐 돈포따리가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갔다 와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에 돈을 뿌렸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주워서 주머니 넣으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 걸 만드시는 분은 내 거고 그거 박성근 와서 주절거리고 말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건 남의 얘기고 그런 겁니다. 이왕 사업을 하시면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에다가 이민자에다가 그런데 그 날개를 한번 피는 그런 금년이 양은 날개가 없는데 우리 닭이 아니고 우리가 그 날아가는 그 독수리와 같은 그런 큰 새가 되는 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은 월드옥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격려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말씀을 아주 잘하셔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청량의 해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새해 아마 계획을 한두 가지는 씌웠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운 계획이 에릭 피트니스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2월이나 3월 달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 대표하시도록 가기도 하지만 3월 이후에는 아주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계획을 세워놓고 과연 몇 퍼센트가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획을 세우셨지만 빈수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경제학자들의 그 발표들이 나왔는데요. 경제가 저유가와
그렉 시크와 강달 이 3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의 그 경기에는 날씨는 비록 흐리지만은 안개가 잘 끼고 또 비바람이 불지만은 그래도 순풍의 분단식으로 그 경기가 순항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은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또 소비 또 등등 모든 게 웬만한 상승국을 그리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좋은 기회를 많이들 활용하셔가지고 비즈니스에 성공하시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그 몇 가지 2015년도의 그 상품이나 비즈니스 품목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로봇 사업, 두 번째가 이제 태양광, 세 번째가 이제 LED,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ESSN 인버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 그 외에 이제 크리프트라고 이제 수제 매출가 지금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로봇은 앞으로 인간이 하고 있는 60% 이상의 그 일을 대체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태양광 그 비행기도 유럽에서 실험 단계에 들어서 가지고 올해 실험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전구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SS 인포트는 이제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한 저장 장치를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일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은 우리 IT하고 접목을 하면서 새로운 부품이 이제 나와야 되고 또 자동차가 이제 지금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리고 리튬 자동차로 이제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연료가 필요 없이 한 번 주입시키면 이용구조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건 완성된 그 제품보다는 부품 사업 쪽으로 시작을 하시면은 아마 수월하시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공유하셔가지고 2015년도에는 많이 성공신문에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한인사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을년 새해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의 동남구 구역협회 최하선대 본부의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일단 원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럼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원래 프레젠테이션을 맡기려고 하셨던 회원님께서 갑자기 직장에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게 되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노트를 적어서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지금 총 80여 명이 등록 회원으로 차세대 본부에 등록되어 있고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의 숫자는 3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 제 오른편 뒤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주로 앉아 계신데요. 오늘도 한 10여 분 정도께서 참석을 하셨고 저희가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2013년 5월에 열렸었던 제6회 동남구 무역스쿨 그리고 2014년 5월에 열렸었던 제7회 동남구 무역스쿨에서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 수년간 저희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저희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활동했던 행사 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지역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저희 원래 형식으로 강의를 듣는 행사도 여러 번 했었고요. 예를 들어
조제아주기대학교에 계신 김순호 호텔 경영과 교수님을 초청해서 그 커피 산업의 미래와 또 중국과 중국 한국의 커피 산업, 홈커피샵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금 현황과 또 미래에 대해서 들어본 시간을 가졌고요.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하인혁 교수님께서도 오셔서 저희 올레벨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저희가 아무래도 25살에서 40살 아내의 들어가는 차세대 회원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교적인 행사를 갖는 것도 꼭 배웅창고 두 달 한 번씩 꼭 모여서 볼링 나이시 되는 여러 가지 행사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는 다른 지회, 오타 다른 도시에 있는 지회들과의 교류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열렸던, 뉴욕에서 8월달에 열렸었던 뉴욕 무역축구에 저희가 지원을 가서 이 행사를 아무래도 저희보다 규모가 크고 전통이 오래된 지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가 보고 배우긴 하는 동시에 저희 오퍼레이션 면에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가서 도와주게 됐고요. 작년 여름에는 저와 한부와 트란차 차세대 대표가 같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서 개최됐던 제12회 모국방문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렸던 교육인데요. 전 세계 23개국 56개 도시에서 80여 명 차세대 대표들이 참석해서 같이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듣고 친분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학계 혹은 창업을 하시고 성공하신 후배님들의 말씀, 교훈을 듣는 그런 수업들이 주로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모인 분들이 외국에서 태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군대 영영 체험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모국에 대한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특히 미주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문화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북미 동부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애틀란타에서 차세대 문화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수한 의미에서 무역뿐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차세대 분들 그리고 일종의 글로벌 코리안 프로페셔널 네트워킹 단체의 성격을 띠게 돼서요. 반드시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넓은 산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여기 모여 계신 1세대 선배님들이 털을 닦아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애틀란타 지회에서 월례회 혹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다시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우유재 분당부 무역협 회장님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꾸준한 관심에 저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차세대 지회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고요.